네,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꼰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 중 하나죠. 말 안 통하고 권위적이고 뭐든 가르치려 들길 좋아하는 이 피곤한 인간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를 꼰대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쩌다가 꼰대가 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한다면 거꾸로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그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심한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꼰대가 되는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오마르 예삼. 어떤 사람이 꼰대가 될까요? 여러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꼰대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기마다 그에 걸맞는 성취,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에 그때그때 합격선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대학 선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눠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1번에 가깝냐 2번에 가깝냐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고학번 선배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회비를 크게 내고 설교 없이 놀다가 1차 때 빠져주는 선배. 두 번째는 회비를 신입생이랑 똑같이 내고 끝까지 남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선배. 자, 이번 선배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제대로 못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취업을 못했거나 했어도 변변치 않거나 졸업을 아예 못했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돈이나 취업 문제가 아니라도 인간관계 등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다 서른 살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들은 서른 살의 삶이 만족스럽고 재미있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20살들의 삶은 추억이고 또 후배들이 귀여울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막차까지 남아있을 만큼 심하게 재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아주 쉽게 말해서 나이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입지를 다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배는 존중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또래 중에는 쩌리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쥐뿔도 없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학번이 높다는 이유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는 신입생들과의 자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1번 선배의 생각은 어떨까요? 물론 재미있을 겁니다. 어린 후배들을 만나 하는 자리가 신선한 건 맞죠. 근데 이 선배는 굳이 여기서 연설을 안 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그리고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살핍니다. 아, 나도 신입생 때 고학번 선배들이랑 같이 있는 거 참 불편했었지. 나도 재밌지만 조금만 있다가 빠져주자. 그러면 그 선배는 좋은 선배로 기억됩니다. 술값을 많이 내서 뿐만이 아니라 후배들도 그 배려를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어쩌면 이번 선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명예욕을 해소하고 존중받는 기분이 더 짜릿 하기 때문에 후배들을 또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는 거죠. 딱히 멋있지도 재밌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은 자신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곳은 어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뿐이니까요. 그래서 꼰대들은 어린 사람들 앞에서 유독 말이 많아집니다. 뭔가 가르치려 들고 조언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걸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여러분, 그래서 잘 사셔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 스스로 만족할 만큼 제 몫을 하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고장난 인간, 어처구니없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르 예삼. 아무도 원하지 않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젊은이들을 문제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한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